평범, 너무 평범. 100% 골라야겠어. 너구리 오늘은 일부러 병맛 선택지만 골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플레이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분명도 말도 안 되는 거 위주로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렛츠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지금 달에 착륙한 소녀가 있는데요. 바람이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텐트를 친다. 그리고 하나는 양동이가 있다. 모르겠네요. 일단 텐트를 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어. 왜냐? 이 우리가 추우면은 텐트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 하지만 이 양동이 모르겠어. 일단 슬슬부터 알수 없어. 이건 명백한 병맛이야. 들어간다. 세상에. 고리돼버렸습니다. 소녀를 위험에 처음 왔죠? 그래서 이거를 깰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미, 그리고 하나는 망치가 있는데요. 돌을 깨는데 약간 망치를 쓰는 거는 일반적이긴 해. 이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알 수가 전혀 없단 말이지? 이 병맛 선택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어. 거미가 무서워서 깨어나버렸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옷을 입는 거 하나, 그리고 러닝머신을 하는 거 하나. 당연하지 않은 걸 하겠어. 하하하하하. 야, 그래서 이 40 스테이지는 병마 선택지만 3개 골라가지고 통과했습니다. 세상에. 자, 요즘 계속 달나라에서 소녀의 모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우와, 웬 거미가 지금 소녀를 빨아들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구두. 이건 뭐지? 뭐가 삼각대 같은 건가? 둘다좀 병맛이 느낌이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으니까, 뭔지 모르는 걸로 한번 선택해볼게요. 이뭔 소리야? 오, 안 돼! 소녀 탈모가 됐어! 이건 게임 오버야! 안 돼! 어? 구두로 선택했을 때 냄새가 어때? 역시 병맛 게임에 어울리는 병맛 방법이다. 자, 지금 더 나쁜 외계인이 나타난 것 같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야, 이건. 야, 얘는 너무 자주 나온다. 뭐,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몇 번이나 써먹을 생각이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건 바주카 프로 보이는 그게 있는데요. 아, 이거 약간, 좀둘다 병맛 스멜이라 하긴 하는데, 내 생각에는 바주카 프로 끝장을 내주겠다. 됐어. 아하, 또 아니었어. 잘못해서 방패 병맛. 아하, 너의 레이저를 이렇게 띵겨내주마. 이 우주선은 이제 제 겁니다. 아, 지금 우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멀쩡한 곳으로 왔는데, 저 비크니 이걸 이 개미들이 방해하고 있어. 야,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충제가 보이고, 그리고 다리털 하나 보입니다. 이거는 뭘 골라야 할지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나 다리털 가서 보시오! 오, 다리털이 아니라, 뭔가 올리브가 나타난 것 같죠. 하하. 자, 그래서 비가 싫다고 해서 나타난 두 개의 선택지. 우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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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투평범, 너무 평범! 대포로 골라야겠어. 대포로. 이 비를 끝장내주겠다. 뿅. 하하하. 먹구름을 대포로 끝장냈습니다. 하하. 자, 호구라야. 다음 병마 선택지. 아, 지금 멍멍이를 지금 다스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구멍을 빠뜨린다. 그리고 하나는 나뭇가지로 유혹한다. 나뭇가지를 유혹한다. 너무 평범해. 안 돼. 너를 구멍을 빠뜨려주겠다. 간다. 어떠냐? 나의 블랙홀 맛이. 나의 피크닉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노라. 자, 그래서 또, 이번엔 열기구네요? 오, 열기구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횃불, 그리고 하나는 가위. 둘다 평범하긴 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 누구 건지도 모르는 열기구를 가지고 이 가위를 잘라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가위로 간다. 싹둑. 어? 야호! 지금 그 어떤 새가 나온 것 같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새총으로 새를 날려보낸다 하고, 또 하나는 식빵이 있는데요. 고민되지만 여기서 갑자기 식빵이 등장했다? 마냥 평범하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 너를 병맛 선택지로 간다. 맛있게 드세요. 고고고고고. 맛있죠? 이번엔 전봇대가 있는데요. 벤치, 그리고 하나는 모래주머니로 지금 이 열기구의 높이를 낮추라는 것 같은데요. 이 모래주머니 이거는 약간 일반인이 할 법한 방지상이야. 나는 벤치로 뽑아야겠다. 자, 그럼 그래서 너구리가 이번에는 총 45스테이지까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병마스테이지만 골라줬더니 기가도 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다음에도 너구리는 더 재밌고 알찬 게임 이야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